세상에는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나쁜 설계사만 있을 뿐이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증권 문서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 지점에 내방을 직접 오셔가지고 증권 문서를 하다 보면 정말 순 엉터리로, 그리고 가입이 잘된 분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절대 고수잖아요. 그래서 증권을 보면 그 설계사분의 설계 능력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한 몇 년 경력 차인지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설계사만 있을 뿐이죠. 저도 같은 동종업계에 일하면서 이렇게 설계사를 디스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누워서 침뱉긴데요. 근데 제가 왜 나쁜 설계사가 있냐고 하냐면, 나쁜 설계사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건 바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납입 여력이나 재정 상황, 가족력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천이나 상품을 설계한 게 아니고요. 바로 설계사의 이득 아니면은 수당 실적을 위해서 설계한 게 딱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 나는 납입 여력이 뭐 별로 안 되는데 뭐 정말 1, 20만원짜리, 2, 30만원짜리 높게 가입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물론 결정적인 초이스나 선택은 계약자분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설계사 말을 믿고 가입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물론 갱신형, 비갱신형 뭐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또 비갱신형으로 연세 드신 분이 뭐 비갱신형 가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60세, 70세 분들은 갱신형으로 10년,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나이대는 10년, 20년 갱신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20대, 30대 분들도 갱신형으로 아니면 예전 보험들은 정말 적립보험료를 높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자녀분이 없고 미스 아니면 골드미스인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그 CI 종신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을 시킨 사람도 정말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우라돈 터지는데요. 근데 그 계약자를 상담하다 보면 본인들은 나중에 연금전환, 물론 연금전환 되고 나중에 노후 대비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다가 나중에 연금전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계사분께서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20년, 30년 납입이 아니고 10년 납입 아니면 납입기한이 적게 하고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해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아무래도 좀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년, 30년 납입기한을 길게 하면서 추가 납입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노후 대비 연금으로 가져가라,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요. 고객들한테 우리가 설계사분이 물론 완전 판매하고, 그리고 설계사의 기본적인 3대 지키기죠. 자필설명, 가입할 때 자필설명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상품설명 전 뭐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뭐 건강보험은 해지환급이나 아니면 무해지 10%, 50%, 100%형인지 여러 가지 상품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보장성인지 아니면은 뭐 저축성인지 그런 부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가입하고 나서 뭐 증권 전달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전달하고 기본 3대 지키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본 3대 지키기가 가장 베이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납입 여력이나 재정 상황, 가족력, 병력상, 보험금 청구 이력 여러 가지 고려 안 하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금액과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품으로 추천을 해줬다는 게 저는 이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운전자 보험도 5만원, 10만원짜리가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정말 상품 개발팀에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몇십 가지, 수만 가지에 대해서 상품이 있지만 본인 입맛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계약자분은 어떻게 보면 약관 해석이나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쁜 상품은 없고 나쁜 설계사는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세상에 나쁜 보험, 나쁜 설계사가 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영업하자!